지금 PNG 파일이 있습니다. PNG 파일을 벡터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로 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윈도우로 갑니다. 윈도우로 가면 여기 이미지 추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추적 이렇게 클릭하고요. 이건 흑백이니까 흑백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추적 이렇게 합니다. 추적. 여기에서 오브젝트로 갑니다. 오브젝트로 가서 여기에서 이미지 추적. 확장. 네, 확장된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에서 아트웍 테두리에 맞추기 요거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쏙 만들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미지 추적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 로고라고 쓰겠습니다. 로고. 저장했습니다. 일러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걸 만들었으니까 요 로고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네이티브 오브젝트로 전환을 합니다. 네이티브 오브젝트로 전환했죠? 그리고 이거를 그룹을 풉니다. 컨트롤 U, 언그룹이 되었죠? 그리고 밖에 거를 없애고 이걸 전체로 그룹으로 만듭니다.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집니다. 이제 이것이 여기에 맞는지 이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없앨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됐죠? 컨트롤 U. 그래서 그룹을 풀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딜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딜리트하고 여기도 딜리트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다 선택했고 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지금 선택된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룹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거를 한꺼번에 합집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합집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로고가 만들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없애줘도 이제 서양신문으로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렇게 로고를 다시 살렸습니다.